1090번님의 에이스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2,7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아, 더 매수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와, 핫한 종목입니다. 에이스테크. 전일에는 또 시원스럽게 상한가를 갖고 오늘 갭상승 그리고 11% 급등으로 거래를 마친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 에이스테크가 좀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시원하게 올라갔어요. 자, 얼마나 더 보면 괜찮을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갈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에이스테크도 6G 연관이기 그쵸? 때문에 네. RF 통신 모듈 회사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하고 기지국 안테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6G 중에 아주 원초적인 그쪽 기술입니다. 그리고 RF 장비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무선 통신이나 유선 그쪽 네트워크 장비 쪽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뭐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유상증자를 거치고 나서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건데 아직은 네.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될 부분은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이 종목은 먼저 보겠습니다. 어차피 수익권이시니까 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좋은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6G나 5G 로봇주 중에 제가 이제 약간씩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3개년 적자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에스테크가 예전 고점이 3만 원대, 현재 하단이 1,530원까지 내렸다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3,100원대가 저항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시세를 뽑아주는 구간이니까 비중 추가는 저는 반대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게 되면 3,1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아직까지 차트가 완전히 상승 차트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3,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구간이 넘어갔을 때는 비중 관리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흑자 전환이 된다 문제 크게 갈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2,700원대면 어찌 보면 좀 자리 구간은 오늘 매수하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2,5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더 보시는데 차트가 상승 차트는 아닙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을 자리에서는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3,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700원 이탈되지 않은 좀더 지켜보시고 3,100원 돌파 신 3,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또 기운 있길 바라겠습니다.